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드 모파상. 모파상은 1850년 8월에 프랑스 노르망디 미로메닐에서 태어난 프랑스 사실주의 대표 작가입니다. 그는 에드가 앨런 포, 안톤 체홉, 그리고 오 헨리와 함께 단편소설 부문에선 세계에서 단연코 최고라 할 만한 작가입니다. 모파상은 젊어서 신경정신증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약 300여 편에 달하는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300편이라니 놀랍습니다. 저는 A4 한 장짜리 글을 쓰는데도 힘든데 말이죠. 아무튼 그의 대표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작품인 비계덩어리와 여자의 일생, 그리고 목걸이, 또 미스 해리엇이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훌륭한 수많은 작품들이 있겠죠. 모파상의 작품들 중에서 제가 벌써 두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친구와 어느 여인의 고백이라는 작품들입니다. 혹시 못 들으셨다면 영상 하단에 상세 보기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줄르 삼촌은 줄르 삼촌과 조카 조제프, 그리고 줄르 삼촌의 형과 가족들이 엮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줄르 삼촌과 조제프에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모파상의 단편소설 줄르 삼촌을 시작하겠습니다. 줄르 삼촌. 모파상. 아슐루 베느빌르 씨에게. 허연 턱수염을 늘어뜨린 늙은 거지가 우리에게 구걸을 했다. 친구인 조제프 다브랑 씨는 그에게 5프랑짜리 은화를 던져주었다. 내가 놀라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 거지를 보니 새삼스레 생각나는 일이 있네. 그때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군 그래.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겠네. 우리 집은 르아브르에 있었는데 부유하지는 못했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 한마디로 우리의 형편을 알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부지런하게 일하고 늦게까지 관청에 남아 일했지만 수입은 많지 않았지. 나에게는 누님이 둘 있었어.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을 무척 괴로워하셨다네. 가끔 아버지에게 가시돋친 말을 던지기도 하고 은근히 한심하다는 듯 비난을 했었지. 그럴 때의 딱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 한 손으로 이마를 만지면서 나오지도 않는 땀을 닦는 척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난 무력한 아버지의 고뇌를 역력히 느꼈지. 집안에서는 모든 것을 절약했고 만찬의 초대에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네. 담례로 상대방을 초대해야 하는 말이야. 식료품도 도매값으로 깎아서 샀어. 누나들은 옷을 손수 지어 입었으며 1미터에 15상팀 하는 레이스 하나 살 때도 깎아달라고 오랫동안 실랑이를 했었지. 우리가 먹는 평소의 식사는 버터를 넣고 끓인 수프와 소스로 양념한 쇠고기뿐이었어. 이거라면 몸에도 좋고 원기를 돋우는 데는 확실한 모양이더군. 하지만 나는 가끔 다른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지. 단추를 잃어버리거나 바지를 찢거나 하면 나는 내가 한심해지도록 지독한 야단을 맞았다네. 그래도 우리 가족은 일요일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바닷가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네. 아버지는 프로코트에 실크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는 축제날의 배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어머니에게 팔짱을 끼게 하였지. 누나들은 언제나 먼저 채비를 하고 출발하기를 기다렸어. 하지만 막상 떠나려 할 때면 언제나 아버지의 프로코트에
눈에 띄지 않던 얼룩이 발견되어 급히 헝겊조각에 벤젠을 묻히어 그것을 지워야 했지. 아버지는 실크 모자를 쓴채 윗도리를 벗고 얼룩을 닦아내기를 기다렸고, 어머니는 때가 묻지 않도록 장갑을 벗어놓고 근시 안경을 쓰고는 얼룩을 지우기 위해 조급히 서둘렀지. 그리고 다 같이 위엄 있게 걸어나갔어. 누나들은 둘이서 팔짱을 끼고 앞장서 걸었다네. 혼기에 찬 나이라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는 셈이었지. 나는 언제나 어머니 왼쪽에 붙어서 걸었다네. 오른쪽에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말이야. 이 일요일에 산책할 때의 부모님들의 점점 빼는 모습을, 딱딱하게 굳은 표정과 어색한 걸음걸이를 나는 역력히 기억하고 있네. 부모님들은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다리를 뻣뻣하게 하며 엄숙하게 걷는 거야. 중대한 사건이 두 사람의 걷는 자세에 달려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일세. 그리고 매주 일요일, 가보지도 못한 먼 나라에서 오는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언제나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 저 배를 봐. 쥘르가 저 배에 타고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일 텐데. 한때 쥘르 삼촌은 온 집안의 귀찮은 대상이었기도 했지만, 이때는 우리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야. 쥘르 삼촌에 대한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늘 듣고 있었지. 초면이라도 단변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더군. 그만큼 쥘르 삼촌은 나에게 익숙해져 있었네. 쥘르 삼촌에 대한 일만은 모두 다 속온속온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말이야. 아마 쥘르 삼촌의 좋지 못한 행실이 있었던 모양이야. 말하자면 얼마간의 돈을 썼던 거지.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죄악이었으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볼 때는 남봉꾼이 사람답지 않은 짓을 한 것에 불과하겠지만, 성실한 생활을 하던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모의 재산을 축내게 하는 자식이란 악한이며 불량배며 못된 놈이 되는 거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같더라도 분명히 구별되었다네. 결과만이 행위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요컨대 쥘르 삼촌은 우리 아버지가 기대했던 유산을 상당히 축냈던 것이지. 삼촌의 몫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쓰고 난 뒤에 말이야. 그 당시에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삼촌은 르아브르에서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떠났네. 그곳에 가자마자 쥘르 삼촌은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장사꾼이 되었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던 거야. 돈도 약간 벌었으니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끼친 폐해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편지였네. 이 편지는 온 집안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지. 흔히 말하는 서푼의 값어치도 없는 사내인 쥘르가 편지 한 장으로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네.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나이. 다브랑시 가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다브랑시를 일컫는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세. 게다가 잘 알고 지내던 한 선장은 쥘르 삼촌이 큰 가게를 빌려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었네. 2년 후에 온 두 번째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 필립 형님, 저희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 편지를 드립니다.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사업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아메리카를 향해 긴 여행을 떠납니다. 어쩌면 몇 년 동안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못 드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미천 잡으면 르아브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먼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이 편지는 집안 가족들의 복음서가 되었지. 가족들은 툭하면 편지를 꺼내 읽었고, 찾아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것을 꺼내 보이는 거야. 정말로 그 후 10년 동안 쥘르 삼촌은 아무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네. 그런데 아버지의 희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갔었지. 어머니도 가끔 이런 말을 하셨어. 쥘르 삼촌만 돌아온다면
우리들의 생활도 변할 거야. 뭐니 뭐니 해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유로 매주 일요일마다 수평선 쪽에서 크고 검은 기선이 뱀 같은 연기를 하늘에 뿜으며 오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어. 저 배를 봐. 쥘르가 저 배에 타고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일 텐데.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쥘르 삼촌이 손수건을 흔들며 필립 형님! 하고 외치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눈에 보일 듯한 느낌이 들었겠지. 분명히 쥘르 삼촌이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가족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었지. 삼촌의 돈으로 앵그빌 근처에 조그만 별장을 한 채 살 계획을 세웠던 거야. 이 별장에 대해 아버지가 미리 매매 교섭을 착수하지 않았다고는 단언할 수가 없네. 큰 누나가 그때 28살이었고 작은 누나가 26살이었는데 아직도 결혼들을 하지 않아 그것이 집안의 큰 두통거리였지. 그런데 마침내 작은 누나에게 구원자가 나타났네. 돈은 없지만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 그가 집에 찾아왔을 때 어쩌다 한번 보여준 쥘르 삼촌의 편지가 그 청년의 망설임을 끝내고 결혼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확신하네. 집에서는 쾌히 청혼을 받아들였고 결혼식이 끝나면 가족이 모두 제르제 섬으로 간단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지. 제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고 과히 멀지 않은 이상적인 여행지였어. 전기선으로 바다를 건너 외국 땅을 밟을 수 있었으니까 말일세. 이 작은 섬은 영국의 영토였으므로 우리 프랑스인들은 누구든 2시간만 배를 타고 가면 이웃나라 국민을 그 나라 땅에서 관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 간결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린다면 썩 좋지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영국기로 뒤덮여 있는 이 섬의 풍속과 습관을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였어. 이 제르제 여행이 우리 가족들의 중대 관심사가 되었지. 유일한 기대이며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꿈이 되었어.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네.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하고 그 광경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군. 그랑빌 부두에서 벌써 연기를 내뿜고 있는 기선. 서두르며 허둥지둥 우리들의 여행 가방을 싣는 것을 감독하는 아버지. 시집을 가지 못한 큰 누나의 팔을 잡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 어머니. 큰 누나는 작은 누나가 결혼을 한 후 혼자 남은 병아리처럼 불안해했지. 그리고 우리들 뒤에는 신혼부부가 서 있었어. 두 사람은 언제나 뒤로 처지기 때문에 내가 이따금 뒤를 돌아보아야만 했어. 기적이 울리고 우리는 벌써 배를 타고 있었지. 배는 부두를 떠나 녹색 대리석 테이블 같은 평평한 바다 위로 미끄러져 갔네. 우리는 해안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분 좋은 자랑스러움이 샘솟았지. 좀처럼 여행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듯이 말이야. 아버지는 프로코트를 입은 아랫배를 내밀고 있었네. 그날 아침에도 꼼꼼히 얼룩을 지운 옷을 입고 말일세. 언제나처럼 외출을 할 때면 벤젠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었지. 그 냄새를 맡으면 아, 일요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 냄새를 말일세. 아버지는 배 안에서 고상한 두 명의 귀부인에게 두 신사가 굴을 사주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네. 지저분한 몰골을 한 늙은 선원이 재빠른 솜씨로 칼로 굴 껍질을 까서 신사에게 주면 신사는 그것을 귀부인에게 내미는 것이었지. 부인들은 고급 손수건에 굴 껍질을 올려놓고 드레스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입을 앞으로 내밀어 희한하게 굴을 쪽쪽 빨아먹고는 껍질을 바다에 내던지는 것이었어. 아버지는 아마도 움직이는 배 위에서 굴을 먹는다는 색다른 행위에 유혹을 느꼈던 모양이야. 이거 참 멋지고도 고상한 취미라고 생각한 거지. 어머니와 누나한테 와서 묻더군. 어때? 굴을 좀 사줄까? 어머니는 돈을 써야 되니 주저하셨지. 하지만 누나들은 즉석에서 찬성했어. 어머니는 난처해하며 말했어. 나는 배탈이 날까봐 겁이 나서 그래요. 애들이나 사주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는 안 돼요.
탈이 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덧붙였지. 조제프에게는 필요 없어요. 사내 아이의 응석을 다 받아주면 안 되니까요. 나는 그런 차별 대우를 불만스럽게 여기면서 어머니 곁에 남았지.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눈으로만 쫓았다네. 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두 딸과 사위를 데리고 낡은 옷차림의 늙은 선원 쪽으로 안내하더군. 두 귀부인은 떠난 뒤였지. 아버지는 누나들에게 굴의 국물을 흘리지 않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군. 그뿐이 아니라 손수 보여주려고 굴 하나를 집어들어 그 귀부인들의 흉내를 내려는 순간 그만 프로코트에 국물을 엎지르고 말았지. 나는 어머니가 투덜대는 소리를 들었다네. 저것 봐.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여섯 걸음 물러서서 굴 까는 선원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돌연 우리들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네.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낯빛으로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네. 저 굴 껍질 까는 사내가 이상하게 쥘루와 비슷하단 말이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 묻더군. 쥘루라니? 어떤 쥘루요? 아버지는 말을 이었어. 그야 동생 말이야. 아메리카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것을 모른다면 쥘루가 틀림없다고 믿겠는걸?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했지. 바보로군요. 쥘루가 아닌 것을 잘 알면서 어째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시죠?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이렇게 말했다네. 아무튼 클라리스, 당신도 가서 한번 보구려. 당신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 주구려. 어머니는 일어나 딸들이 있는 곳으로 갔네. 나도 그 사람을 바라보았지. 초라한 늙은이로 주름투성이더군. 그는 하고 있는 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네.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네. 어머니가 떨고 있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지. 어머니는 재빠르게 말했어. 틀림없는 쥘루예요. 선장에게 가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무엇보다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번에 또 저 망나니가 기어들어온다면 그야말로 큰일이니까요. 아버지는 선장을 만나러 갔네. 나는 아버지의 뒤를 쫓아갔지. 나는 이상한 감동에 가슴이 설레었어. 선장은 여의고 키가 큰 신사로 구렛나루를 길게 기르고 있었는데 마치 인도로 향하는 우편선을 지휘하기나 하는 듯이 점잖은 몸짓으로 배다리 위를 거닐고 있더군. 아버지는 의젓하게 선장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면서 선장이 하는 일들에 대해 질문을 했다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제르제의 번성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인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산물은 무엇이며 풍속이나 습관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마치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도 화제를 삼는 것처럼 거창한 질문들이었다네.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특급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더니 화제가 승무원들에게로 돌아갔네. 마지막에 아버지는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지. 저기 늙은 선원 중에 굴 까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 노인의 자세한 내막을 좀 아십니까? 이런 대화에 슬슬 짜증이 난 선장은 쌀쌀맞은 말투로 대답하더군. 지난해 아메리카에서 만난 프랑스 태생의 늙은 불황자요. 내가 고향으로 데려다 준 거죠. 르아브르에 친척이 있는 모양인데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더군요. 빚이 있다면서. 쥘르라는 이름이지요. 쥘르 다르망슈인가 다르방슈인가 아무튼 그와 비슷한 이름이죠. 한때는 저 노인도 경기가 좋았던 모양인데 지금은 보십시오. 적골이랍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아버지는 눈까지 충혈이 되어 목이라도 조이는 듯한 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아, 네, 옳지. 그야 그렇겠죠. 선장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더니 아버지는 부랴부랴 다른 쪽으로 가버렸지. 선장은 어이가 없어 멀어져가는 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었네.
아버지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으나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질려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당부했다네. 좀 앉으세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눈치채겠어요. 아버지는 더듬거리면서 의자에 쓰러지듯이 앉았지. 그 녀석이었어. 틀림없는 그 녀석이었어.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어. 이제 어떡하지? 어머니는 힐난하듯이 대답했지. 빨리 애들을 데려와야 해요. 조제프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 저 애를 보내서 불러오도록 해요. 사위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는 넋 빠진 얼굴을 하고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파국이람. 어머니는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아버지에게 말했네. 나는 진작부터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다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 따위 도둑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려고. 다브랑시 집안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다니. 나 정말. 그러자 아버지는 이마에 손을 갖다 대더군. 어머니에게 비난을 받으면 하던 그 몸짓으로 말일세. 어머니는 다시 덧붙였어. 조제프에게 돈을 주어서 굴값을 치르게 해요. 저 거지가 우리를 알아채면 끝장 아니에요? 배에서 꼴 좋은 웃음거리가 되겠네요. 저 반대편으로 갑시다. 저작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5프랑짜리 은화 하나를 주고는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네. 누나들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네. 나는 어머니가 배멀미를 좀 하신다고 둘러대고 굴까는 늙은 선원에게 물어보았어. 얼마입니까, 할아버지? 나는 삼촌이라 부르고 싶었지. 노인은 대답했어. 2프랑 50입니다. 내가 5프랑짜리 은화를 주니까 노인은 거슬러 주었네. 나는 노인의 손을 바라보았지. 쭈글쭈글하고 거칠어진 뱃사람의 손이었어.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네. 운명에 학대받은 슬픔에 지치고 늙어빠진 얼굴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부르짖었지. 이 사람이 쥘르 삼촌이다. 아버지의 동생인 나의 삼촌이다. 나는 팁으로 10수를 주었네. 노인은 나에게 인사하더군. 도련님, 고맙습니다. 그것은 적선을 바라는 거렁뱅이의 말투였어. 아마 아메리카에서도 거지 노릇을 했는지 모르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네. 누나들이 내가 선심 쓰는 것을 보고 어이없어 했지. 내가 이 프랑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묻더군. 3프랑이나 되더냐?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힘을 주어 분명한 소리로 말해주었다네. 10수를 팁으로 주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나를 노려보았네. 어리석은 녀석. 그따위 거지에게 팁을 10수나 주다니. 어머니는 사위 쪽을 가리키는 아버지의 시선을 보자 그만 입을 다물었네. 그리고 모두들 아무도 말이 없었지. 전방의 수평선에 보랏빛 그림자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더군. 제르제 섬이었지. 부두에 가까워지자 쥘르 삼촌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내 가슴에 치밀어 올랐네. 가까이 가서 무엇으로든 다정한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 하지만 굴을 먹을 손님이 없어서인지 쥘르 삼촌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 아마 그 가엾은 사람의 숙소인 불결한 배 밑창으로 내려갔을 걸세. 나중에 우리 가족은 삼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배로 돌아왔지. 그래도 어머니는 불안해하며 근심으로 꽉 차 있었네. 나는 그 후로 두 번 다시 쥘르 삼촌을 본 적이 없네. 이런 이유로 내가 거지에게 5프랑짜리 은전을 주는 장면을 앞으로도 가끔 볼 걸세. 이 작품은 액자 구성 형식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조카 조제프가 자기가 쥘르 삼촌을 만났던 기억을 회상하며
들려주는 이야기죠. 형이 받아야 하는 유산까지 탕진하고 큰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온다는 말만 남기고 떠난 쥐르. 그가 보낸 편지에 그의 형과 가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꿈에 부풀었지만 쥐르 삼촌의 그 초라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는 들킬세라 몰래 도망쳐버립니다.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돈 때문에 가족애가 망가지는 모습과 조카 조제프의 따뜻한 인간애라는 상충되는 면을 잘 대비하여 보여준 작품입니다. 짧은 소설이지만 돈이 최고라 여기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라 생각되어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좋은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파상의 쥐르 삼촌을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뵐 땐 더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